지난 10월 제주에서는 세계 각국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주인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미 세계 제주인 대회 개막식에서는 특별한 시상도 진행됐는데요. 고향 발전을 도운 제1 제주인들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제주도는 고난지님의 능력을 자랑스러운 제주의 역사로 오늘도 기억하겠습니다. 제주국민을 위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이끌어 감사드립니다. 연로한 제일 제주인 공헌자들을 대신해 제주에 있는 가족들이 대리 수상을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저가 이제 태어난 후에 못 보고 한 30년 만에 만났고 늘 고향 생각을 하면서 고향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도 이제 참여하는 그런 아주 고향을 참 잊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타국에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한한 고향 사랑으로 제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준 제1 제주인들. 아낌없는 헌신으로 오늘날의 풍요로운 제주를 일군 제1 제주인 공덕비의 주인공들을 만나보. 제1 제주인의 공덕을 기리는 감사패의 첫 번째 주인공. 고남진 어르신의 고향 애월읍 장전리입니다. 사위 박봉찬 씨는 장전리의 향토지 편찬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박봉찬 씨는 장인의 고향 발전에 대한 공적을 마을 향토지에 싣기 위해 자료들을 정리해왔습니다. 일본과 수차례 연락하며 기록한 내용들을 편찬위원회에 전달했는데요. 이 자료는 우리 고남진 제일교포 어르신께서 모든 지금까지 해온 이력을 가지고 우리 저 편찬 자료에 수집해가지고 책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일본에 가가지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 회장직, 총무직 30여 년 이상 하면서 거기서 설득하면서도 교포들하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고향에 많은 성금과 많은 발전하는 데 우리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이 선배, 그 좀 저 어르신 본을 봐가지고 우리 마을 어른들도 이렇게 나가야겠다. 감사패 수상자 중 최고령인 97살 고남진 어르신.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기반을 잡은 후 제1 제주도민회 회장을 맡아 교포사회에 기여해왔는데요. 도민회장에 취임하던 해 제1 교포 학생들과 제주를 방문하고 당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향에 수재 의연금도 전달했습니다. 장전리 마을회관에는 고향 발전을 도운 사람들의 공덕비가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어려웠던 시절 고향을 도왔던 교포들의 공적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한데요. 특히 고향에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줬던 고남진 어르신에 대한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동생들을 갖다 끌어당기는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느냐, 막 이런 게 막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남진 어르신은 77년도에 리사무소 그 앰프가 없을 때 앰프를 기증했고, 이거 97년도에 그 마을회관 건립 당시에 고남진 어르신이 1,000만 원을 내놔가지고 양부 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부 이름으로 여기 비석을 세웠고, 또 그 학생 그 초등학교에 뭐 교육 자재도 많이 저 지원해 주셔가지고 뭐 된 것 같습니다.
따님인 고옥자 어르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옛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외롭게 살아왔는데요. 태어나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버지는 30년이 흘러서야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참 아주 외롭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30년 만에야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순간 참 생각만 해도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만나고 마을에 들어와서 리민관에서 축하 이제 잔치를 부락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음식 준비를 하고 아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인사 말씀을 하는데 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됐지만 우리 옥자하고 옥자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저는 아 아버지가 있지 않았구나 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 한번 느껴보지 못한 고옥자 어르신. 하지만 어려운 고향에 온정을 베풀었던 아버지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인 그 좀 세계 제주인 대회에 그 상을 받을 때도 직접 아버지가 왔으면 더 영광스러웠을 텐데 딸인 옥자 제가 이제 받게 돼서 이제 아버지 오면 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하면서 정말 그 참 그런 그 말 속에 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오면은 그 상을 배를 드리고 더 축하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는 현에 탄 걸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어려운 삶을 개척을 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도 훌륭한 장인님을 뒀다고 해서 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제주인의 공덕을 기리는 감사패의 두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 단장을 역임한 홍성인 상임 고문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의 정취 가득한 코리아타운을 찾았는데요. 옛날에 그런 게 따지면은 아까 내가 말했지만 노점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쇼땡 이제 성전가라고 인정을 못할 정도로 그 노점이 비오면은 그냥 걸어 다녔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눈에 안 보이는 고생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닦아나온 것이 오늘 이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송인 당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우리 한민족에 관한 하나의 그 민족성이 그 내가 아는 어느 분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고 그 모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같은 홍신에 대한 사랑을 그런 깊은 정에 대해서 내가 좀 사귀면 사귈수록 그 뭡니까 그 깊은 것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이 난 대단하다 싶습니다 진짜. 제1제주인 3세 사업가 홍성익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 코리아타운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리아타운 인근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국 갔다가
行政が何とかしてするべき、それは基本なんですけど、大阪市の行政ではもうこのそういう部分にはお金がないと予算出せないということで、で何かというと同胞財団、売りなれ同胞財団と民団と、あとここの地域の人たちでお金を出し合ってですね、でこのトイレを建て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1세대들의 뒤를 이어 교포사회를 굳건히 지켜가는 2, 3세대들. 홍성인 고문은 오사카 교포사회의 큰 어른으로 후세대들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1동포사회에서 민단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홍성인 고문. 오랜만에 민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久しぶりです。 どうも。 雨降ってご苦労さんです。いや、いつもの通り。 민단 오사카 본부를 이끄는 이원철 단장도 제주 출신입니다. 私はね、若い時からよく知ってるんです。あの、細い常任顧問がね、 体育会のね、会長、大阪の会長をやってる時から、会長をやってる時からよくご存知でね、もうこういう民団行事に関してはね、もう、チェジュサランでね、一番先にね、もう前へ出て、一生懸命頑張ってくれた人でね、私のもう大先輩です。で、いろんなことをね、私の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る人でね、私は本当に오사카는 제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민단 오사카 본부에도 제주 출신들의 활동이 활발한데요. 지나미니 호카노 샤이노 카타데모 제주도는 히토티 이라샤이마스? 많이 있어요. 도치란 이라샤론데스카? 여기 우리 민단 예 우리 민단 보 本部職員です。民団の職員で、チェジュ花手学校に入った。で、今ここ民団本部就職してます。小屋はどちら？チェジュ。チェジュ。チェジュ市ファブギ입니다。チビ。ファブ。多いよ、ファブ市民の家。まだ。今日本で教員して、で子供二人、ね、で今頑張ってます。民団のために。 이거 간발은 나겠나? 하여튼 들어왔으니까 부지런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위하다 보면은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 된다고. 지분노 담이잖아요. 네, 민나노 담이 야또래바 시마이냐 지분노 담이니 나를 간발해. 예,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이야. 예. 일본의 우리 선수가 일본 전국 체육대회 참가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접니다. 일본 그 오사카에서 남해하야 이 국부다의 국체가 있었는데 일본 그 당시에 도지사하고 감독관님께서 똑같은 세금과 의무를 다 완수하는데 왜 우리 선수를 아시게 되냐, 우리 선수들을 입회하고 성화를 들고 시킨 것은 그 제 일부입니다. 가장 인권의 하나의 큰 이걸 차지했죠. 상고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홍성인 고문. 오사카의 삶의 터전을 잡은 그는 청년 시절 민단에 들어가 단장과 고문을 역임하기까지 민단에 자신의 인생 반세기 이상을 바쳤습니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단장에 취임해 제1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에 힘을 쏟았는데요. 그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홍성인 고문의 고향, 한림읍 명월. 60년대부터 이어진 제일 제주인들의 고향 사랑은 마을 곳곳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홍성인 고문은 전기가 없던 고향을 위해 일본에서 힘을 모아 마을에 환한 전기불을 선물했습니다. 이 비석은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쪽에 예,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마을 자체에서는 전기가 걸 수가 없으니까 일본 교포한테 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포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우리가 송금했기 때문에 우리 그 돈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학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본 교포의 돈하고 행정당국에서 조금 지원받고 우리 개개인이 집 내부의 그 가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 홍성인 이제 어르신은 또 이제 스푸친 출신이라가지고 그 뭐 모든 종목을 망라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신철수 군수님하고 저거 어떻게 식사 자리 있어가지고 내가 제주도에서는 국제 대회 나갈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사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초대해 주면 어떠냐 이런 부탁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북군으로 해가지고 초청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오사카 마라톤 대회를 계속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에 살았다는 홍성인 고문. 이장님과 함께 생가를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당시의 삶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엔 홍성인 고문의 큰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요. 서로 얼굴을 못 본 지도 꽤나 된 모양입니다. 일본 성남촌 홍성인이 그 이제 상바단 일본의 심원 고향을 위해 이제 봉사활동 많이 했던 해가지고 그 이제 상 주고 하니까 이 명월이 고향 명월이 하니까 그걸 알아보자 이제 온 거라 방송국에서. 아니 보고 싶은 의사 좋게 나네 이게 보고 싶으면 맨날 오주만한 저형 때이던 사람은 오라나간 데가 없고 모르겠어. 언제 우리 잔치 언번 오라나 이번 잔치는 아니오고 문예 잔치 오라나 문예 잔치와 기억이신데 이거 파나간 데도 우리는 뭐 이 겨울이나 들어가면 봐줄 건가만 했는데 제1제주인의 공덕을 기리는 감사패의 세 번째 주인공은 애월읍 봉성리 출신의 홍순일 어르신입니다. 이건 그 저 제아 형님이 주게. 마을 회관에는 마을 전기가 설 성금 모금 당시 큰 돈을 희사한 홍순일 어르신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기도 없었지. 그런 이 저 홍순열 씨가 이 저분이 이제 그때 희사할 때 이거 위 전기를 이거 71년도 걸 이걸 그런 걸로 우리 알고 있어요. 아 이것도 어려운데 참 도와주니까 참 마을 발전도 되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편하게 사는 거지. 어려운 시절 고향 봉선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집집마다 전기를 놓아주신 덕분에 봉성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풍요로운 제주는 홍순일님의 애틋한 고향 사랑과 헌신 위에 만들어졌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부모님 따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9살에 지금 뭐 9살에 간다는 게 여기 그때는 참 흉년도 오고 먹기 이식주 해결이 힘들 때쯤에 그때 가서 아마 거의가 우리 그 저 교포 되신 분은 뭐 공장 일을 하던가 하다가 뭐 간에 그 공업에서 그런 간에 뭐 그 일본서 보면 집안에서 많이 뭐 한다 그럽니다. 뭐 여기 이제 생각하면 납품하는 건가 그런 걸로 알려 있는데 여기 이거 요렇게 담명 다 이거. 이지. 까마득한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난 홍순일 어르신. 훗날 그는 고향을 잊지 않고 마을과 홍씨 문중에 기여하며 고향 사랑을 오롯이 실천했습니다.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옛날엔 돈이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이분들이 도와주니까 차근차근 우리도 돈도 모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제 이 집별도 짓고 이 사무실도 짓고 이 논회관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발전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제1제주인 감사패의 마지막 주인공은 구접 행원리 출신 김남귀 어르신입니다. 4.3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사업에 성공한 뒤 다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 없이 마을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네 사무소 할 때도 노인당 지을 경로당 할 때도 하고 또 노인회에 오면은 올 때마다 그 캐터풀인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노인들 쓰는 거 가져다 주시고 그랬죠. 뭐 오면은 동네 분들 뭐 정심도 사주고. 그는 마을 게이트볼장의 기구일체를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8, 90년대 우리 마을이 어려웠을 때 일본에 건너가신 제1교포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회관 건립이나 노인회관 건립, 게이트볼장 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적, 물적 아주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고마움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 마을이 이제 후손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고 이제는 그 고마움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분들이 연로하신 그 여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고향을 떠나 힘들게 살면서도 제주 발전에 큰 힘을 보탰던 제1제주인들. 이들의 애양정신이 없었다면 지금 제주의 모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물에 내 간에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 오늘도 달려간다.